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요, 입만 열었다 하면 주위를 들썩이게 만드는 유쾌한 골드미스 3인방 송은이, 김수, 권진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세 분이요,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예. 3차까지 간다고. 예. 반만.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체질을 담는 건지, 예. 이 권진영 씨하고 김숙 씨는 젊은 나이인데도 고지혈증. 아이고, 걱정입니다. 아이고 이런. 사실 입만 열면 폭탄 반을 쏟아내는 이 세 여자가요. 예. 권진영 씨 집에 모여서 아주 거침없는 폭로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진영 씨 요즘 이뻐졌잖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비법도 좀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이 못 말리는 입담을 자랑하는 개그우먼의 세 자매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비 소녀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 권진영. 개그 콘서트 대상이야? 진짜? 많은 인기를 얻으며 종횡무진 브라운관을 누리던 그녀. 달래시 안 나왔습니다. 한때는 하루에 12끼를 먹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그녀가 바뀌었다. 원래 발목이 두꺼운 줄 알았는데 잘못이 발목이 있더라고. 내가 얼굴이 권진영이지 몸은 김혜수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우 진짜 확 이뻐져. 몸짱 개그맨 오지연과 권진영이 홍대에 떴다. 게릴라 팬미팅으로 시민들과 만난 이유는? 늘 곁에 있어서 든든한 언니들과 함께한 유쾌하고 즐거운 자리. 뻥치지 마. 너무 똑똑하고 진영이 너무 멍청하고. 하늘은 내리 않는다. 중풍화가도 나 병신되는 것 같아. 늘 권진영의 편인 어머니와 함께한 단 둘만의 데이트 현장. 권진영이 건강하게 사는 법 지금 좋은 아침에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개그우먼 권진영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를 소개합니다. 엄친소. 엄마 미인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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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미인이시죠.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딸이 더 예쁘지. 에이, 엄마 누가 봐도 그건 아니지. 지금 방송에 솔직해야지, 엄마. 그럼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어떡해. 내 눈에는 엄마가 보단 네가 더 이쁘지. 그때 진영에게 온 연락. 언니들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잡수시니까 미리 좀 모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가면서 재료를 좀 꺼내야 돼. 재료를 냉장고 엄마가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냉장고 여는 거 되게 싫어하죠. 자기만의 비밀 공간을 들킨다는데 정말 엉망이신데요? 제법? 아, 집안에서 살림 안 도와주세요? 제가요? 엄마 제가 살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절대 안 해요? 엄마 방송이 되면 어떡해. 이제 시집 갈 나이인데. 빨리 다시 해봐. 그래 많이 해준다. 많이 해요 이래야지. 많이 해요. 닭고기를 다듬은 손길이 영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자주 요리를 한다는 진영. 어머니, 따님이 하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진영이가 했고 저번에 쿠키 만들어준 거, 빵 만들어준 거 그런 게 잘했지. 이런 요리는요? 요리는 뭐 그냥 그랬어. 우리 엄마 맞고요. 엄마? 결혼 정년기라고요, 엄마. 어? 밑으로 왔나 보다. 진영의 집을 방문한 깜짝 손님은 누구? 야, 오셨어요? 네. 아, 감사해요. 여기 연예인이에요. 안녕하세요. 1초 한유주. 정말 예쁘죠? 요리 너무 잘해요. 손님 맞이 요리 준비에 권진영이 SOS를 요청했다. 든든한 아군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갔는데 내일을 위해서 진영이 준비한 특별한 이 요리는? 이거 진짜 괜찮은 요리인 것 같아요. 초간단 레시피예요. 그냥 마요네즈 3큰술에다가 이 겨자 소스 1큰술 넣으시고 닭은 안심살로 하셔서 먹기 좋게 잘라서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곡물에 그를 으깨셔서 그냥 이렇게 하셔서 오븐에다가 20분만 구워주시면 되죠. 네가 이거 뭐 좋아할까? 엄마 수기 언니 입맛 초딩 입맛이라 이런 거 좋아해요. 초딩 입맛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기 언니가 자꾸 바깥 음식을 먹다 보니까 체기가 지금 몇 달째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음식 자극적인 거 먹는 것보다 이런 거 드시는 게 훨씬 좋죠.